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나이키랩 에어맥스 테일윈드 4 슈프림 블랙 신발을 리뷰하려 합니다. 최근 슈프림과 나이키는 비교적 덜 인기적인 모델을 콜라보했습니다. 바로 1999년 발매했었던 에어맥스 테일윈드 4 신발입니다. 이 신발은 슈프림에 다가오는 봄, 여름 시즌에 발매할 나이키와의 협업 제품군 중 하나입니다. 하얀색의 컬러웨이와 검정색의 컬러웨이, 총 두 가지의 컬러웨이가 발매되었어요. 저는 지난 월요일 나이키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검정 색상을 득템할 수 있었고요. 두 가지 컬러웨이 모두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서 드로우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하얀색 컬러웨이가 좀 더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신발 자체는 기존 테일윈드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신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검정색의 어퍼와 그 주변부의 디테일을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에어맥스 97과 에어맥스 플러스를 합쳐놓은 듯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2019년에 에어맥스 라인의 새로운 부활을 눈여겨보실 텐데요. 저도 사실 어떤 모델이 많은 분들의 이목을 사로잡을지 기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발의 어퍼에는 검정색의 가죽이 사용되었습니다. 어퍼 자체는 사실 다른 테일윈드 4 신발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차이점은 좀 독특한 털 같은 소재와 슈프림 로고가 사용됐다는 점. 신발 측면에 구리 색상의 라인이 신발의 고급스러움을 추가해주는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의 갈비뼈 같은 선들이 신발의 측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신발의 토박스에는 역시나 복슬복슬 털 같은 소재가 사용되었고요. 로얄블루 색상의 미니 나이키 스우시가 자수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리플렉티브가 사용된 작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검정색의 신발끈이 리플렉티브 처리가 된 신발끈 구멍을 통과하고 있고요. 신발의 텅 가운데에는 우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슈프림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신발끈의 끝부분에는 월드 페이머스가 새겨져 있습니다. 텅의 가장 윗부분에는 에어맥스 로고가 자수 처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발의 안쪽에는 푹신한 검정색과 로얄블루 색상의 싹 라이너가 있습니다. 신발의 인솔은 빨간색이며 슈프림 그리고 나이키 에어 로고가 하얀색으로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신발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슈프림 나이키 테일윈드 4 신발은 정가 22만 9천원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조금 높은 가격이었어요. 하지만 이 신발은 꽤나 잘 만들어진 신발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받아보시고 박스를 열어보시면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만약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꼭 구매하세요. 계속해서 신발의 힐에는 미니 스우시가 새겨져 있고요. 슈프림 로고가 슈프림 신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리플렉티브가 사용된 작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신발의 미드솔은 전체적으로 검정색입니다. 미드솔을 통해서 클리어 색상의 에어 유닛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신발 전체와 매칭되는 검정색의 아웃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이번에 뽑아준 테일윈드 4 슈프림 블랙 색상이 마음에 듭니다. 나이키 에어맥스 테일윈드 4는 1990년 초에 개발된 에어맥스 테일윈드 라인의 네 번째 러닝화였습니다. 1999년에 발매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신발을 구매할 순 없었지만 지금 이렇게 슈프림과 협업된 제품을 구매해 볼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나이키는 올해 에어맥스 테일윈드 4의 오리지널 컬러웨이에 대한 재발매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니커 발매 뉴스를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발의 또 다른 장점은 눈에 띄는 브랜딩을 최소화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두 가지 컬러웨이 모두 작은 로고들을 가지고 있고요. 모두 어퍼와 매칭되는 자연스러운 색상의 미드솔을 가지고 있다는 점. 아마 콜라보 제품군들에서 자칫 부담스러울 수 있는 눈에 띄는 큰 브랜딩이 싫었던 분들에겐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이키랩 에어맥스 테일윈드 4 슈프림 블랙 신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발이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에 한마디씩 꼭 남겨주세요. 항상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와 같은 컨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